1976년 병진생 용띠의 성공을 이끄는 행운의 비밀, 함께 움직이는 재물운과 병진생의 특별한 월별 운세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훈 철학원장 역술가 보훈입니다. 오늘은 병진생의 특별한 월별 운세를 가지고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2024년에 1976년생 병진생의 월별 운세를 통해 돈 터지는 시기와 행운을 꼭 붙잡을 운세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 용띠는 2024년에 청룡을 등에 업혀 상승세를 제대로 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1976년 병진생 용띠가 재물운을 불리려면요, 반드시 다른 사람과 함께 움직이셔야 합니다. 올해는 자꾸 일을 저지르고 싶은 충동이 드실 겁니다. 이직을 하고 싶고 퇴사도 하고 싶고 창업도 하고 싶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확장하고 싶은 의지가 강해지는 그러한 시기인데요. 하지만 2024년 갑진년은 나 혼자 용을 쓴다고 성공을 할 수 있는 해가 아닙니다. 올해는 인간에 대한 정이 떨어지지만 반드시 타인과 붙어 다녀야 득이 되는 해인데요.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겠지만요, 모쪼록 다투지 마시고 화합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2024년이 손해 없이 지나가게 됩니다. 특히 병진생은 갑진년에요, 좀 답답하다 싶으면 재물운이 쏙 들어오고 또 좀 힘들다 생각했는데 문서를 손에 쥐게 됩니다. 금전이 끊임없이 유입이 되니 생활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타이밍을 미리 알아두면 너무너무 좋은데요. 그게 몇 월인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 생활비가 빠듯해서 걱정인 분, 자녀의 학업 때문에 머리가 아프신 분, 지금부터 2024년의 월별 운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에는요, 한번 빠져나간 재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되찾는데 1년, 아니 10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되도록 금전거래는 삼가시는 게 좋겠네요. 또한 병진생은 삼재의 9수까지 걸쳤지만요, 운세가 좋기로는 으뜸 중에 으뜸입니다. 새로운 일을 꾸리기도 좋지만 직장운도 아주 익은 탄탄하게 좋으니까요, 이동수와 상승의 기운이 함께 들어와 있으니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24년에는 닭띠와 육합이 들어있는 해인데요, 배우자가 닭띠라면 금상첨화고 친구나 동료 중에 닭띠가 있다면 함께 일을 도모하셔도 좋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큰 성과를 내고 사업가라면 큰 매출을 맛볼 수 있겠네요. 정리를 하자면 갑진년은 싸우지 말고 협동하자, 금전거래는 금물이다, 닭띠와 친하게 지내자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업하기에 딱 좋은 시기는 언제인지, 건강은 괜찮을지도 궁금하시죠? 2월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 2월 병일월입니다. 직장과 사업은 탄탄대로입니다. 일을 하는 만큼 성과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성과란 당연히 돈이겠지요. 금전운도 탄탄하다고 봅니다. 창업을 계획하신다면 이때가 아주 좋습니다. 또 2월에는 문서운이 들어오니까요, 세금값도 안 나오는 임야가 있으시다면 드디어 처분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연초부터 다른 사람과 삐그덕거릴 수가 있는데요, 구설수는 마치 교통사고처럼 어느 날 갑자기 휘말리는 법입니다. 되도록 몸을 사리시는 게 좋겠지요. 양력 3월 정묘월입니다. 머리를 쓰기 좋은 날입니다.
사주명리학에서 정인에 해당하는 달이 들어오니 생각하는 힘이 강해지는데요. 하지만 이 머리를 사업하는 데 쓰시면 생각만 많아 일처리는 조금 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머리를 어디에 써야 하느냐? 창의적인 일, 취미생활, 자기개발을 하시면요, 나에 대한 평판이 널리 좋아질 겁니다. 양력 4월 무진월에 이 용띠이지만 소처럼 일하십시오. 쉬지 않고 노력하면은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승진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진득하게 일하십시오. 하지만 무리는 하시면 안 되는데요. 건강운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스트레스성 질환, 이를테면 이염이나 복통, 장염, 우울증 등을 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력 기사월, 정말 승부수가 나겠습니다. 겁재가 되었으니 경쟁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내가 승리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패배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쟁업체의 손님을 빼앗길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용띠는 상승세를 탔으니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양력 6월 경호월에는 창업, 이직 등 새로운 일을 하시기에 좋습니다. 또 6월에는요, 내가 남을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하거나 반대로 내가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달입니다. 양력 7월 신미월에는 운이 탁하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타인과의 갈등을 겪고 내 이미지가 크게 손상이 될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2024년의 기운은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관리를 잘 해야 하겠지요. 8월은 임신월입니다. 이 임신월에는 투자운이 터졌습니다. 편재운이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도 배가 부른 그러한 운세입니다. 눈여겨보신 주식, 부동산, 매물이 있다면요, 이 8월에 움직이면서 누구 것으로 만들어요? 바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9월에 개유월이야. 이 개유월은 망신살에 뻗쳐 있어요. 구설수가 1년 내내 병진생을 괴롭힐 수도 있죠. 이 9월은 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공개적으로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망신을 당해서 쪽팔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거지를 똑바로 해야 하는 달,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양력 8월, 갑술월에는 지 자존심만 내세우지 않으면 참 무난한 달입니다. 이 재물운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지나친 과욕은 삼가하는 게 곧 재물운을 지키는 방법이고요. 내가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됩니다. 11월은 을해월이에요. 이 을해월이면은 사주 중에서는 병진생이 관에 해당됩니다. 이 관운이 좋아지니까 승진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 직책이 높아지거나 모임에서 장이 되거나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요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겠죠. 12월에 병자월이에요. 이때 또 편재운이 들어와. 이 편재라는 건 뭐예요? 갑자기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돈이 확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투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새로운 일을 꾀하셔도 길하게 흘러갈 겁니다. 다만 이때도 남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누군가 좋은 주식 정보를 주거나 내가 창업을 하는데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진생이 2024년에 이러한 부분들을 기에 담고 1년을 잘 보내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로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서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과 같은 유익한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